여러분 안녕하세요, 신이에요. 오늘은 머리 염색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. 지금 제 머리가 되게 애매모호한 머리색인데 뿌리도 이제 엄청 자랐고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해가지고 머리를 염색을 해보러 가려 합니다. 지연이가 추천해준 미용실이 있어서 글로 가서 염색을 해볼까 합니다. 어떤 색으로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. 한 세 번 했었어요. 네, 근데 한참 동안 안 하고 막 이색 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빠져요? 색이 초록색으로 되죠? 네. 그렇죠. 깜장에서 딱 두 번 탈색 두 번 했어요. 한번 빼고 두 번 이렇게만 빠지고. 그러면 보라를 조금 진하게 해주세요. 처음에 진하게. 네. 진하게 좀 넣어. 여기는 분명 제가 장담하는 게 나와요. 아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근데 여기가 여기 이제... 염색을 시작합니다. 저분도 머리색이 예쁘다. 네, 너무 핑크예요? 많이 빠진 것 같아요, 저것도. 그거 같아. 천행본. 뭐지? 만카이. 천본자크라. 강에요시. 들리지. 천행본. 뭐지? 우주선 탔습니다. 우주선. 뭐지? 오랜만에. 흰형 머리다. 되게 냄새 되게 좋다. 기분 탓인가요? 제 사장님. 뭐지? 사장님. 돈을 3만원 다시 주면서 너 머리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. 근데 이미 파마 염색약을 다 발랐고 파마약 발랐고 이게 안 빠지니까 다 그냥 다시 풀고 그냥 이런 상태로 돈을 준 거예요. 그냥 단발로 받고 나왔어요? 돈 줘가지고 어린 마음에 어떤 머리색이 안 된다니까 근데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좀 비싼 미용실 집을 갔어요. 렉시였나? 갔더니 이거 다 잘라야 된다. 그날 단발로 다 잘랐는데. 그래서 나 그랬어. 아니요. 오. 우와 예쁘다. 열심히 헤드샷!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? 저 진짜 그거 못해가지고 가만히 이것만 이거 못해가지고 역시 전문가 다른 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다행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 여기 미용실 바로 옆에가 장불라제인가 이게 엄청 유명하대요. 내리막이 버스 내려가. 장불라제리. 원래 저기 빵집이 맘모스빵이랑 단팥빵 유명한데 단팥빵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았고 맘모스빵 을 사고 싶었는데 맘모스빵이 다 품절이래요.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샀어요. 이제 집 가서 생방송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뭘 보여? 이 빵이 이 빵. 저는 이런 메론빵. 정말 리얼 초코가 뭐였네? 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초코 범벅이다.
초코빵이잖아요. 근데 초코빵인지 모를 정도로 이 겉에 있는 초코가 엄청 진해서 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. 초코를 계속 씹어먹는 것 같아.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은데? 우와. 우와, 맛있겠다. 이거 안에 우유크림이다. 맛있다. 겉에 엄마 우와 안에 크림치즈 겉에는 설탕이고 되게 바삭바삭해요. 크림치즈 맛이 강해서 메론 맛은 살짝 덜 느껴지고 겉에 이 설탕 되게 바삭바삭하게 씹혀서 맛있네요. 이거는 콘 스콘이거든요? 옥수수 스콘? 스콘은 커피랑 먹어야 되는데 그냥 옥수수 맛이 나는 꾸덕꾸덕한 목 막히는 빵. 이거는 우유랑 딸기잼 딱 해먹어야 되는데 스콘이 맞나? 뭐지? 아니네? 콘브레드라네? 콘브레드. 콘브레드는 옥수수빵이잖아. 어쨌든 그럼 옥수수 스콘. 네 여러분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염색하고 지금 생방송으로 신이언즈들이랑 이렇게 빵을 먹고 지금 이거 배가 안 차가지고 지금 이거 먹으려고 이건 나중에 먹고 어쨌든 이 빵을 먹었는데요.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